그리고 찬송가에 있는 이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말이 있었죠. 거룩하기 원한다. 이 말은 여러분 내가 막 높은 아주 바른 사람이 되고 높은 자리 이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는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에서 뭔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 그럼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으려면 어떻게 예수를 알아야죠. 어디에서 예수의 삶이 어땠는가를 신약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특히 사복음서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삽니다. 제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처음에 이랬습니다. 아, 예수님이 막 오병이요. 물고기 다섯, 두 마리 떡 다섯 개가 오천 명을 먹이고 나무 열두 광줄이 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 먼저 눈뜨게 하고 이런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예수를 예수를 알려고 하는데 아,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이미 저는 포기했는가 봐요. 근데 나도 예수처럼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신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를 받겠죠. 저는 성경 읽을 때 이런 게 별로 왜 그때 아, 그래 안 했지 그런 마음이 없었지 이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 하나도 능력 있는 사람 좀 되게 그때 그런 게 관심이 많고 막 찾았고 그걸 노트하고 했으면 좋았을 걸 기도하고. 근데 저는 어떤 게 아까 말대로 창녀들 찾아다니고 혈루증 걸린 여자 위로해주고 이런 게 그냥 다 사람들한테 손가락 짓밟고 가난하고 인정 못 받는 사람 예수님 다 찾아가셔서 그냥 그분들을 끌어안고 희망을 주는 그 삶에 와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게 제한테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었어요. 이런 예수 닮아가면 좋겠다. 이 세상이 이래만 될 수 있으면 이게 제한테 큰 감동이었어요. 이게 닮는 겁니다. 그 예수를 읽어야 우리가 알죠. 닮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시작하는 속 출발 그 전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큰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신약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물병 있잖아요 여러분. 뭐 물병에 물이 가득 차 있다. 병을 따지 않는 그 물병을 바다에 던지면 반대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겠죠. 물병이 꽉 차 있는 병은 그냥 가라앉습니다. 물을 다 빼고 마개를 다시 막고 바다에 던지면 이 병은 어떻게 됩니까? 물을 다 뺀 병을 마개를 막고 던져놓으면 아무리 거친 파도가 쳐도 물병은 떠다니는 겁니다. 어떤 세파가 몰려와도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려놓는 사람은 세상이 요동을 치든지 세상이 편안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으로부터 편안한 마음을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자꾸 겸허하게 만들고 자기를 비우고 주님의 마음을 계속 채워가는 사람은 어떤 세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막 몰두해서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사고치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비우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제가 지난번에도
그리스도의 집, 우리 집 치울 게 너무 많다 했습니다. 안방, 거실, 부엌 막 곳곳 다 치운 주님 내 안에 내 몸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까 주님의 심령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빈병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꽉 채우려고 합니다. 더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라앉죠. 자꾸 욕심이 나고 화가 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살면서 아,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건 누구나 가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적게 가진 사람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좀 덜 배운 사람, 좀 지식이 부족한 사람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친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다 지금의 현재 내 삶에서 뭔가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다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변화가 되느냐?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가는데 마음은 하나님 지금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뭔가 내 삶의 주변들이 내 환경들이 내 물질들이 내 자녀들이 그런데 이게 변화가 잘 안 일어나더라.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요즘 나이 드신 우리 분들하고 운동을 하는데 화요일 금요일 하죠. 하면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보고 아 내가 공을 좀 잘 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누구나 다 가집니다. 운동하는 분들은 내가 잘 차야지 잘해야지 하는 걸 가지는데 마음은 생각은 뻔한데 실제로 몸은 에이 해봐야 뭐하나 해도 나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은 잘해야지 하는데 실제로 에이 하면 뭐해 에이 나는 안 돼 그냥 막 이대로 그냥 갈래 이런 분이 그분들은 변화가 되느냐 변화가 안 되죠. 그분은 전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냥 잘해야지 생각만 가지고 계속 운동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아, 나도 좀 뭐 연습해서 훈련해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는데 안 하는데 그러고 아이, 하면 뭐해 귀찮아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야지 아, 그래 이제는 내가 막 하다가 어떻게 아, 중간에 그냥 그만두고 되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그냥 또 난 다 안다. 아, 저 사람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어. 아, 그래, 요리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공이 올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주고, 또 어떻게, 다 안다. 난 잘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변화가 됩니까? 변화 전혀 안 됩니다. 다, 자기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화가 전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 나는 부족하다. 아, 저 사람 잘하는데 나도 저렇게라, 저렇게까지는 아니면 난 저보다 더 잘하려고 그때부터 훈련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죠.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류가, 이건 제가 운동을 예를 들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달라지고 싶은데 실제로는 아이, 하면 뭐하나 이런 사람이. 안 그러면 나, 아이, 그거 다 알고 있어. 그 뭐. 하면 되겠지 하는데 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도 잘할 수 있어. 너만큼 충분히 잘해. 하기만 하면 돼 하는데 실제로는요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부족하다. 나는 정말 해봐야 되겠다 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연습과 훈련을 계속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 변화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혼자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친구나 선생이나 또 특별한 사람, 전문가 동원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나는 부족하니까 해야 된다는 사람은 어떤 분을 붙들고라도 친구든 선생이든 선배든 전문가든 불러서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투자도 하고 또
돈이면 돈, 뭐 안 그러면 물건이 물건 투자를 하면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잘 이 두 부류는 앞에 두 부류는 아예 그렇게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드립니다. 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아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정말 하나님 뜻이 뭔지 내가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구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는지 또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를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친구 따라 부모 따라 부모가 자식 교회 가자니까 가고 친구 따라가고 직장 상사 따라가고 눈치 보이기 때문에 잘 보여서 진급하려고 그죠? 승진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뭐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이 이 조그마한 나를 부족한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고 앉아 있으면 재미가 없죠. 웃기는 소리나 코미디나 이런 몰라도 재미가 없습니다. 이거 빨리 안 끝나나 이거 매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두 번째는 아까 말대로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내 성경 다 읽는다. 기도 많이 하고 남들아 그리고 신앙적인 이야기 보통 사람들하고 다 대화한다. 내 안 진다. 그런 사람. 근데 3년, 5년, 10년이 교회 다니는데도 인격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알기는 많이 알고 남 따라 다 합니다. 성경 읽기, 기도하기, 새벽 기도, 또 신앙의 지식,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하는데 인격은 똑같은 겁니다.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그 사람 성격 그대로 삶의 변화도 그대로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 이렇게 내가 예수 만나고 구원이라는 걸 내가 십자가를 체험하고 정말 다른 사람 된다는 게 뭐지?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 뜻을 내가 분명히 알고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람 변화가 될 수밖에 없죠.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또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부류가 이 세 부류 중에 나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 자기 성찰을 해보고 아 나는 어디쯤이지 내가 진짜 정말 기도 중에 별로 믿음이 없었을 때도 아 진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꼬여 있는데 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기도하는데 아 정말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아 정말 이제 예수 믿어 잘 믿어야지. 내가 이런 체험까지 했는데 앞으로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서 계속 쭉 가야 되는데 몇 번 하다가 아유 뭐 하니까 이번엔 안 되네. 아유 뭐 하면 뭐해.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도 중에 아 정말 이 못난 인간을 이렇게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내 기도에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시구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데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주님께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주님 닮기를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엄청나다. 엄청난. 그럼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보면 알죠. 변화. 아, 저 사람이 삶이 달라졌다는 거는 보면 압니다. 살아가는 거. 사람들은, 아이, 나를 어떻게 알아? 내 마음을 어떻게 알지?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아? 내 생각을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다 압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나이 흠먹는 게 아닙니다.
자식 보면 다 알듯이 부모가 사람들 관계도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이야 모르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살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이 사람이. 그죠? 옛날에는 저 사람 저거요 자기만 알고 지만 똑똑하고 아, 그 막 자기 가진 거는 이건 막 악착같이 구두시처럼 아끼고 남들은 쓰면 뭐 하나? 남들은 뭔데 뭐가 필요한데? 아무도 필요 없어. 내만 필요하지. 그죠? 이랬던 사람이 어? 시간이 흐르니까 예수님 만나고 그죠? 남들 입장, 남 이야기 또 남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슬슬 주기 시작하네. 이 사람 전혀 남 이야기는 필요 없다. 그게 무슨 나하고 상관있나 했던 사람이 남의 입장을 다 듣고 그 입장을 같이 나누면서 고민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잡혀가지고 딱 갇혀가지고 아이 나는 뭐 안 돼. 나는 필요 없어. 해봐도 안 돼. 이렇게 위축되어가지고 잡혀있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 이게 아니네. 나란 존재가 나란 존재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쓰시려고 하시네. 그래. 내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부터는 나도 내 자신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보자.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예수님을 만난다. 변화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인격적인 문제지 물질적인 문제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환경도 바꾸는 거죠. 또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남 잘 되는 거, 남 성공하는 거, 남 자식 잘 되는 거 꼴도 보기 싫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속에 불어 끓었어요. 근데 아, 남 잘 되는 거 저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 나도 나도 잘 되려고 말이죠. 막 일부러 거짓말 해가면서 포장하고 그래 나도 옛날에 뭐 땅이 수십 마지기 있었어 뭐 어째서 그런 게 그렇게 하던 사람이 지금 뭡니까 겸허하게 성공했던 사람 잘 되는 사람들을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도 잘 되기 위해서 뭡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내고 천천히라도 시작하자 이제부터라도 나도 잘 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잘 됩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시작하니까 또 잘 됩니다. 남이 잘 되고 남 자식 잘 되고 남이 성공하고 남 장사 잘 되고 그게 여러분 그때는 아마 꼴도 보기 싫고 막 시기가 되던 게 이제는 뭡니까 자유로워지는 거, 마음으로부터 아 그래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되구나. 잘 키우면 저렇게 되구나. 이게 내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면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 뭐 별 거 있어 이랬는데 아니지. 이 나이가 되어도 내가 할 게 있구나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세상이 다 그렇고 그놈이 그놈이지 이랬는데 아니구나. 좋은 사람도 많구나. 내가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꿈이 생기네. 바뀌는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말입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안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저 여러분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신감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자꾸 되어가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자꾸 주시는 거죠.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를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를 세관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 세리는 지금 이게 이스라엘 선택된 그죠? 그 당시 하나님이 선택된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지금 이 나라의 지경이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노예 생활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세리는 뭐하다? 세관 세관원이 뭐 하는 사람이다.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돈 세금을 로마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요? 반은 자기가 떼먹으니까
이 뭐 세관은 직업 정말 좋은 겁니다. 자기 백성들 일인 거, 장사하는 거, 세금 다 떼가지고, 하루에 너 지장에 장사했지, 천 원씩 다 내, 장사 크게 행사를 하지, 이래가지고 로마에 갔다 와주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했으니까 부자겠죠. 편안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동족인데, 같은 백성인데, 그 사람들을 뭐로 취급했다? 짐승 취급한 거죠. 저 새끼는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다. 로마의 아부하고 로마의 빌부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 떡 보고 세관 앞에 앉아있는 거 보고 야 너 이제 달라져 볼래? 나 따라 한번 오볼래? 너 인생 지금까지 재밌었니? 한번 새로운 인생 한번 맛볼래? 이러면서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다가 큰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어서 세리와 세관원들이죠. 자기 세관원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많이 앉아있는데 이제 잔치를 베풀었죠. 앉아있는데 이때 누가 옵니까?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완전히 뭐 모든 백성들의 종교적인 문제 또 학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높은 사람들이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와서 비방하여 이르되 욕하면서 말하되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네가 선생이라 하면서 아니 너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며 선생이라며 그런데 어째서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하나는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이고 악독한 놈이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관원이고 또 죄인들이라 여기 말하는 죄인들은 여러분 창기들 몸을 팔아서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룸사롱에서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어째서 이런 인간들하고 어? 몸을 파는 여자들하고 네가 앉아서 술을 먹고 있느냐 잔치를 베풀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다?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식에 대해서는 이거 세리 창기들 따라갈 수가 없죠. 완전히 철저하게 주일 지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리고 그랬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막 비방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 안다. 내만큼 아는 사람 없어. 아이고 그거 하면 뭐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해봐야 필요 없어. 이런 사람. 바뀔 수가 없죠. 예수 저 친구가 어떻게 하나 이 악독한 놈들과 정말 쓰레기 같은 이 인간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이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서 변화시킬 수 있나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전혀 관심. 교회 너희들 다니라. 너희들 신앙이라. 나는 내 마음대로 돈 있겠다. 아니면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 나는 너희들하고 상종 안 한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난 저런 인간들하고는 안 놀아. 저거는 같이 교회 다녀도 난 뭐 차원이 달라. 바리새인 같은 죄인들도 있는 겁니다. 이게 변화가 된다? 전혀 안 되죠.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도층, 상류층, 나 좀 많이 한다, 좀 많이 가졌다. 아이고, 저런 인간들하고 내가 상종 못 한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여러분, 반듯하게 살죠. 열심히 삽니다. 제대로 삽니다. 내가 뭐 이웃들에게 피해 주는 거 없어.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 다녀들 아이고 그게 그거지 뭐 착각이 살면 돼. 나 죄 안 지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이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나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해. 나쁘게 살지 않아. 나 그리고 지켜야 되는 건 내가 다 지켜. 이런 사람에게 변화가 있다?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별 하자 없고 살다 보면 저 사람 뭐 언제든지 자신감 넘치고 뭐 가진 거 부족하지 않고 이런 사람 전혀 변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10년, 5년 겪어봐도 그 사람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잔치에 모인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같이 잔치에 모였습니다. 아예 원래 우리는 이런 인간이야. 앞에 제가 세 부류를 이야기했듯이 세리와 죄인 중에서도 말입니다. 오늘 이 세리 세관인들하고 죄인 중에서도 아이고 예수가 잔치를 베풀었네. 레위가 잔치를 베풀었네. 먹어야지. 근데 예수가 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 잔치 실컷 먹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마음껏 품하시고 다시 제대로 돌아가면 된다. 내 자리로.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유 내가 하면 뭐하냐. 세상 다 이 꼴 저 꼴인데 청문회 해봐.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놈이 그놈이고 다 이런 세상에 뭐 기댈 게 뭐 있어.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면 돼. 똑같은 부류가 오늘 여기도 있을 수 있다. 세리와 죄인들.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부류들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31절 3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시키려고. 회개가 뭔데? 하나님 내가 어제도 거짓말하고 아내야 될 짓을 하고 술을 먹고 싸우고 아내와 친구와 싸우고 또 내가 욕심내면서 정말 생각 안 해야 되는 것까지도 내가 정말 더러운 것까지 생각하고 못된 것까지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좋은 마음 주세요. 여러분 또 후회하고 내일 되면 또 하고 하는 이게 회개가 아니고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이것은 그렇게 앞에 그랬습니다. 앞에 1부류 2부류 너희들 같은 바리새인 같은 내 잘났어. 나 별 죄 안 지어. 내 먹고 내가 잘 사는데 왜 내가 뭐 잘못된 거 있어. 그런 인간과 죄를 짓고 살면서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누가 이걸 고쳐주냐. 이대로 살면 되지. 하다가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의 사람들. 이 죄인과 세리들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 왔다. 회개시키려고 왔다. 그러면 레위는 여러분 이 레위가 세관원입니다. 아까 그랬죠. 민족들에게 인간 쓰레기로 취급받았던 핏바람 먹는 놈으로 이렇게 취급받았던 이 레위가 나중에 뭐가 된다 이 사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열두 제자 안에 이 레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던지는 거죠. 왜 어떻게 했길래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야, 너 나하고 같이 한번 가보자. 인생을 바꿀 의향이 있니? 지금의 삶에서 너 달라지려고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기 인생이 그랬습니다. 레위가. 여기 그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하면 이게 맞나? 그래 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피를 빨아서 나는 잘 살고 저렇게 어려워지는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모른 척하고 살 수 있는 게 이게 행복인가? 이게 참다운 삶인가? 그리고 이게 아니면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재미있는 인생, 돈은 별로 못 벌어도 마음 편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레위가 아마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보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하루하루 살아보니까. 돈 그거 몇 푼 모인다고 월급 받는다고 이게 삶이 행복한가 이게 우리가 고민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꽉 쥐고 부둥켜 있는다고 내 마음이 행복한가 고민이 들거든요. 이게 아닌데 뭔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자유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은 없을까 욕심 안 나는 인생은 없을까 분명히 이 레위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야 너 나 한번 따라올래? 나와 같이 인생을 한번 살아볼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레위가 그 갈등을 그렇죠? 정말 지긋지긋한 이 인생 정말 이게 삶이 바뀌지 않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생각, 내가 살아왔던 발자취,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 지금의 인생 모두를 뭐요? 다 썰어버리고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인생을 바꾸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삶을 바꾸러 왔다 이 말입니다. 저 여러분이 회개한다. 그냥 그때 잘못 몇 번 회개하고 또 죄짐 이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푹 빠져서 사는, 예수님 따라 사는, 예수 닮아가면서 사는 하늘 마음 가진 사람으로 살겠다. 그게 회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뭡니까? 이 사람이 제자가 되어버리더라.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핏바라 먹는 악독한 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제자가 되는 삶이 회개하는 삶이다. 변화되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삶이 지금보다 좀 더 달라졌으면 좋겠다. 몸이 좀 더 건강하면 좋겠고, 뭔가 우리 자식들이 잘 되면 좋겠고, 우리 이런 바람 다 변화가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봐라, 내가 네 문 밖에서, 네 가슴 앞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오늘 레위를 찾아온 레위의 말처럼 너가 지금 듣고 마음을 열면,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인생은 내게 되고 내 인생이 네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네 인생 같이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영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주님 나를 좀 찾아주십시오.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정말 지금보다 좀 다른 삶을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고 자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뜻대로 잘 되지도 않고 몸은 점점 나이 들면서 불편해지고 또 계속되는 자녀들의 부족함들, 또 우리의 자신의 미래들,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안고 가슴 앓이하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레위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오늘 같이 가자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 영접하는, 주님 모시고 주님 은혜로,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